우주 신기한 하이브리드 헬스 웰니스 엑서사이즈 브라이어티 나는 몸집니다. 아니 근데 잠깐만 우리 몸집 크루 중에 네 보통 분 낯선 분이 계세요. 아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앞에서 좀 인사드려도 될까요? 인사드려도 될까요? 아 이거 우리 모셔 정신이 없어요. 아니 벌써 처음부터 사고치고 예 덤블링 하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강현호 최근 25kg를 감량한 강재준입니다. 나는 멋집니다. 몸신이다. 진짜 몸신이네요. 진짜 몸신이에요. 몇 킬로그램을 감량하셨다고요? 24kg 정도를 지금 감량했는데 근육량이 더 올라가고 체지방이 딱 빠지면서 건강에 이상적인 몸으로 바뀌었습니다. 아 잠깐만 그러면 감량 전에도 원래 덤블링 할 줄 아셨어요? 감량 전에도 덤블링 할 줄 알았는데 그때는 손목이 좀 아팠거든요. 네. 지금은 아무 이상이 없고 연속으로 몇 바퀴도 할 수 있어요. 연속으로? 아, 보여주세요. 말을 잘못 걸었어요. 우리 몸신이다. 계속 활용하면서 점점 건강해지고 있습니까? 미나 씨 어떻습니까? 아 저는 실제로 운동을 좀 시작을 했습니다. 드디어. 그때 실제로 폴댄스 하시는 분을 보고 제가 집에 갔는데 폴댄스 꿈을 꾸는 거예요. 어머. 어머. 네. 레알? 제가 레알로 계속 폴을 타고 있는 거예요. 폴댄스를 끊었어요? 이게 평생을 운동을 안 하던 사람이 조금 움직였더니 피가 약간 도는 느낌. 그러면 아이미 씨는? 저는 닭가슴 주스를 먹기 닭가슴 시작했어요. 닭가슴 주스? 네. 방송을 모니터 안 하셨군요. 아, 그래. 아니요, 제가 닭가슴 주스를 좋아해서 그 리액션이었습니다. 닭가슴 주스 이래 네. 그거였습니다. 주스 이게 아니에요. 이제 말해도 될까요? 아, 네. 죄송합니다. 네. 제가 운동을 원래 하고 있었는데 네. 운동을 하면서 닭가슴 주스를 먹으니까 확실히 근육이 좀 붙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네, 네. 네, 그래서 이 몸신을 통해서 이제 그런 좀 새로운 루틴이 생겼던 것 같아요. 와, 새로운 루틴. 네. 이게 몸신 효과가 아닌가? 네, 맞아요. 생각을 해보고요. 다인 씨. 저 같은. 그냥 악플로 봤습니다. 아, 저 같은. 그냥 악플로 봤습니다. 저 같은.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크루 대표 몸신 여왕! 이 되고 싶은 김민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여유가 넘쳐. 네, 오늘의 투데이 몸신 테마는 바로 우리 몸의 650개 근육 중 40%가 이곳에 밀집되어 있다고 하는데 어딜까요? 흉부! 배, 배, 배. 흉부! 40%! 네. 어디지? 복부! 허벅지, 허벅지! 바로 여기입니다! 어디? 어디요? 어디요? 안 보여요? 어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어디 아, 여기! 엉덩이, 엉덩이! 엉덩이! 이 엉덩이 근육이 중요한 이유는 엉덩이에 있는 대둔근이 몸에서 가장 큰 근육 중에 하나로 상반신과 하반신을 연결하면서 좌우 균형을 잡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허리를 받쳐주는 엉덩이 근육이 약해지면요. 척추도 굽고 이로 인해서 무릎, 허리, 어깨, 목 등의 통증이 동반되고요. 골반이나 척추 뒤틀림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 엉덩이 근육이 수명을 결정한다. 라는 말이 있을 만큼 엉덩이는 전신 건강을 좌우하는 중요한 부위인데요. 근육이 없는 노인, 무려 사망률이 3배나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거 너무 심하다. 이렇게 결국 인체에서 가장 큰 근육인 엉덩이 근육을 강화할수록 활동성이 좋아지고요. 예. 성인병과 만성질환 예방관리에도 도움이 되어서 삶의 질 향상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삶의 질 향상. 자, 오늘 몸신에서는 아주 재밌고 신나게 건강한 엉덩이 빵이야! 빵이야! 빵빵하고 탄탄하다. 창피하시죠? 창피하시죠? 아, 33 먹고 힘드네요. 그건 누가 안 시킨 것 같아. 빵빵하고 탄탄한 BTU 만들기 함께 알아볼까요? 네! 너무 배우고 싶어요! 빵이야! 빵이야! 아 진짜 엉덩이가 우리 몸에 가지고 있는 근육 중에 40% 처음 알았어요.를 차지한다는 거. 예. 야, 진짜 귀에 쏙쏙 들어오는 선배 일단 잘 들었습니다. 예. 좋아요. 빵이야 빵이야.
분야이기 때문에 이게 정확한 정보 전달 중요하거든요. 일단 닥터크루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말 사실 김민아 씨 너무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네? 중년 이후에 점점 나이가 들수록 엉덩이 근육이 빠지게 되면 만성 질환에 걸릴 확률이 높기 때문에 건강을 위해서도 꼭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저 통증을 보는 의사다 보니까 예. 예쁜 엉덩이 모양도 중요하지만 우리 연세 드시면 제일 많이 아픈데 어딘지 아세요? 바로 허리입니다. 맞아. 이렇게 오시죠. 근데 엉덩이 근육이 약해지면 허리 통증이 생길 가능성이 더 커져요. 그래서 허리 아프신 분들은 꼭 엉덩이 운동을 잘 해주시면 모양뿐만 아니라 통증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합니다. 특히 또 보면은 우리 근육에서 나오는 좋은 호르몬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 호르몬이 인지에도 영향을 미쳐서 우리가 건망증 깜빡깜빡하거나 이런 분들이 엉덩이 운동을 많이 해주시면 이런 인지 향상이나 인지 유지에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진짜요? 네. 엉덩이랑 그 깜빡깜빡 그게 차이가 있다고요? 네, 저희가 정말 신기하게도 나이가 들면은 우리가 인지가 쭉 떨어지잖아요. 그거를 막는 방법 하나가 전 세계적으로 나온 거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요? 운동. 운동이기 때문에 오늘 알려드리는 엉덩이 운동 열심히 하시면 내 건망증이 심하거나 이런 인지가 떨어진다 연세 드신 분들 좋아지실 수 있어요. 오늘 진짜 채널 고정이네요. 이건 좀 고정인 것 같아요. 예, 자, 되게 좋습니다. 예, 오늘 투데이 몸신 테마는 바로 빵이야, 빵이야. 빵빵하고 탄탄한 빵탄 엉덩이 만들기. 지금부터 몸신과 함께 그 비법을 전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를 장전해 주시고요. 네. 오늘의 몸신 나와주십시오. 어디 계세요? 기다려요. 뒤로 등장하실 것 같아요. 음악이 우리 노래다. 뒷모습. 너무 예뻐. 애플립인가 보다. 애플립. 아, 너무 날씬하신데. 그러니까 애플립이라고요? 빵빵하실 것 같지 않은데. 원래 저렇게 날씬하면 납작공댕이 거거든요. 보통 납작복숭아의 확률이 높은데. 아니 치마를 입으셔도 라인이. 그러니까요. 보기 싫었나? 뭐 그렇죠. 약간 보여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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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너무 예쁘다. 사과가 아니라 수박인데? 수박인데. 멜론. 와, 진짜 예쁘다. 와. 아니 뽕 아니라고? 미쳤다 미쳤다 미쳤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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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일단 본인 소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3살 애플립 디자이너 배유리라고 합니다. 애플립 디자이너는 되게 생소한데. 네, 사람들 체형에 맞는 엉덩이를 예쁘게 디자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제가 엉덩이 엉덩이 그렇게 외치고 다니는데 솔직히 엉덩이는 일단 엉덩이 살이 좀 타고 나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네, 기본적으로. 네. 저도 공감합니다. 벌써 맞아. 다르잖아요. 막 이 라인 이 아래 다 다른데 어떻게 내가 되냐고 나 벌써 지금 상처 받았어요. 흥분하셨어요. 죄송해요. 흥분하셨어. 나 벗어도 돼요, 잠깐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아니, 레깅스예요, 저도. 아, 괜찮습니다, 예. 괜찮대. 앉으세요, 그냥. 너무 아파. 언니 울지 마요. 괜찮아요. 엉덩이 없는 애로 불릴 만큼 저도 굉장히 마른 몸이었었고 심지어 쓰러진 적도 있었어요. 네, 너무 마르고 체력이 약해서 그래서 타고난 거 1도 없이 100% 운동으로 만든 몸입니다. 진짜 디자인하시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만 드리면은 네. 이제 또 이렇게 상상이 안 되잖아요. 사진에 자료 같은 게 있어요? 과거 사진을 가져왔어요. 과거 사진. 와, 이거 예. 봐야 되겠다. 과거 사진을 그냥 볼까요? 뭐 어떻게 뭐, 덤블링 하면서 봐야 돼요? 어떻게. 과거 사진? 아. 예. 팔로잉! 보시죠.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이 몇 년 됩니까? 01인이에요? 네 달인데? 저는 거의 10년 전쯤 되세요. 네, 10년 전에. 우와! 와, 거의 엄청 마르셨다. 너무 말랐다. 그냥 엄청 일반적인 스키니한 몸매. 진짜 근육은 없으신 것 같아, 이때는. 자, 그럼 일단 첫 번째 우리 몸신을 일단 자리에 앉아주셔도 네. 좋고요. 환영해 주십시오. 환영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와, 엉덩이 미쳤어. 진짜 사과야, 사과. 진짜. 여러분들도 애플립. 네, 갖고 너무 싶어. 진짜 다 갖고 싶어 하잖아요. 네. 그 방법 오늘 다 알려드리고 다 알려주실 거죠? 네. 이번 몸신은 또한 정말 unbelievable, amazing, so fantastic. 한 분이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눈을 크게 뜨시고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It's 몸신 time. 수업한 줄 알았어 지금. 진짜, 네, 수업한 줄 알았어요. 자, 멋진 퍼포먼스를 보여주신 오늘의 몸신 본인 소개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엉덩이가 큰 근육, 엉덩이로 말하는 엉짱 댄서 차연성입니다. 와. 엉덩이로 말하는 얼짱 댄스. 와, 너무 멋있다. 와. 귀여워. 따로 운동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몸만 예. 쳐도 돼요. 다른 댄스도 좀 섭렵하셨어요? 뭐 현대무용이라든지 뭐. 현대무용, 발레도. 발레도. 아, 그죠? 아, 라인이 너무 예뻐요. 힘이 진짜 좋으신가 보다. 근데 그 워킹 걸 보고. 자세가 딱 나, 선이. 죄송한데, 오늘 정말 기쁜 일이 있나 봐요. 너무 신나요. 행복해요. 아, 방송 중에 이 자체가 너무 신나요? 네. 어떤 이유가 신납니까? 일단 제가 트래킹을 많은 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다는 게. 그 자체가 너무 신나고. 그럼요. 예, 또. 신나요. 신나는 게 최고죠. 또 긴장도 되고. 그쵸. 아, 그리고 또 이렇게 몸신으로 여러분 인사를 드리는 자체가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자, 그럼 이제 무대 예,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일단 먼저 우리 몸신 두 분 서로 인사 나누시고요. 기가 장난 아니에요. 기가 장난 아니에요. 두 분 다 장난 아니다. 대단하세요. 누나 다 좋아. 다음 한 마디 들어볼까요? 예. 네. 궁금해요, 너무. 예, 먼저 첫 번째 음식께서. 저 같은 애플립 엉덩이 갖고 싶지 않으세요? 갖고 싶어요! 얼마 안 돼! 얼마 안 돼! 저만 따라오면 건강하고 예쁜 엉덩이 만들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운동으로만 엉덩이를 크게 만드냐. 신나게 저와 함께 엉덩이를 힙업할 수 있는 방법 같이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아요. 엉덩이 예쁜 애플 힙을 만드는 모든 노하우를 공개해드리겠다라고 예. 말씀을 드린 언제까지 이렇게 운동 힘들게 할 거냐. 그렇죠. 예. 지루할 수도 있고. 즐겁고 재밌게 예. 건강한 힙을 만들 수 있다. 아, 팽팽합니다. 본격적으로 우리 배율이 몸신부터 비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몸신 검증 타임. 우리 배율이 몸신의 시크릿피드를 통해서 일상 속의 건강 비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크릿피드 팔로잉 만나보시죠. 와. 뭐야? 얼굴이 거의 없어요, 일단. 그러니까요. 얼굴만한데? 와. 미쳤다.
아니 일단 전반적으로 좀 궁금한 게 저 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런 아무리 방석이 있어도 오래 앉아 있으면 이렇게 엉치뼈라 그래야 되나요? 그쵸, 엉덩이뼈 여기 아프거든요. 맞아. 푹신하시죠? 네, 조금 푹신하긴 합니다. 네, 조금 푹신하긴 합니다. 이거 진짜 부러워. 이거 엉덩이 살 없는 사람만 공감하는 거. 맞아. 거거든요. 너무 아프니까. 아니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게 이제 사진들을 이제 가운데 딱 보면은 비슷한 자세로 이렇게 찍으셨는데 뭐 계속 저 자세로 찍으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네, 매일 운동하고 기록으로 사진으로 남기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매일 운동하고 사진 찍는 게 할 수 있는 원동력도 생기고 스스로 뿌듯하기도 해서 저 포즈가 제 시그니처 포즈예요. 오~ 아니 그러면은 저도 개인적으로 좀 엉덩이 뿔리지 않고 내리세요. 굳이 저도 네. SNS에 좀 찍어서 올리고 싶은데 좀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네, 얼마든지 상관없어요. 진짜? 아, 지금요? 네, 옆으로 봤을 때 엉덩이가 여기 동그랗게 보여야 되니까 살짝 이쪽으로 힘을 실고 엉덩이를 조금 내밀어야 돼요. 근데 내민 것 같지 않게 상체는 펴서 조금 옆으로. 네. 뭐 약간 예전에 서련 씨. 네, 맞아요. 네. 조금 더 이쪽으로 힘을 싣고 예. 가슴은 더 들고. 아, 근데 힘들다. 네. 약간 경직되네. 네. 괜찮습니까? 예? 네? 어떻게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아니, 손목은 왜 이렇게 하고 계신 거예요? 사진 거지. 찍는 포즈. 아니, 사진 찍는 포즈. 아이, 제시. 네. 똥마려 보여. 아, 근데 좀 아이. 약간 불편하긴 했어요, 이게. 아, 너무 아유. 웃긴다. 아, 너무 웃겨. 아, 재준 씨 진짜 용기가 대단하네요. 각오로 말씀하실 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힙 운동을 하시는데 네. 운동을 하다 보면 이제 아무래도 매일 하다 보면 근육통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하루라도 근육통이 안 느껴지면 네. 괴롭다고요? 네, 되게 와. 마음이 안 좋고 예. 그날 하루 우울하고. 아, 근육통이 안 느껴지면 우울하시다고요? 네. 매일 근육통이 오게 하고 있어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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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예뻐. 진짜 우와. 아, 근데 한눈에 봐도 운동이 되겠어. 무조건. 힙적으로, 그죠? 안 될 수가 없어. 얼굴이 하나 들어있는 것 같아. 얼굴 하나씩. 두 개, 얼굴. 이걸로 이제 평균적으로 500개 정도로 하고 있고. 며칠마다? 일주일에요? 매일 500개 정도는 기본으로 하고. 500? 하루에? 저도 사실은. 비키니 모델을 뛰고 있는데 저는 근성장이나 이런 걸 위해서 사실 저는 아무리 해도 격일로 하지 쉬는 텀을 주거든요. 근데 매일매일 하시는다고 하셔서 네. 그 부분이 좀 특이하신. 아, 근육도 회복할 수 있는 어떤 휴식할 수 있는 시간을 여유를 줘야 된다. 궁금합니다. 맞아요. 엉덩이 운동도 뭐 모든 운동이랑 다 동일하게 쉬면서 회복하는 과정도 중요한데 그래서 이제 뭐 중둔근을 했다면 대둔근만 많이 뭐 타기를 산다던가 맞아요. 이런 식으로 조금씩 다 다르게 엉덩이 운동을 계속 진행을 해서 매일 다른 부위의 엉덩이 부위가 자극이 오게끔 운동을 하고 네, 있어요. 저 부분이 많은 분들이 볼 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네. 엉덩이 운동만 한다고 해서 매일 똑같은 운동을 매일매일 해서 키운다는 게 아니고 예. 엉덩이는 대둔근, 중둔근, 소둔근으로 크게 세 근육으로 나눠져 있어요. 대둔근은 가장 바깥쪽에 위치한 가장 크고 강한 근육인데요. 상체와 하체를 연결해서 허리를 바로 세워줍니다. 중둔근은 측면 엉덩이 근육인데요. 다리를 바깥으로 들어올리는 동작과 다리를 내 외측으로 회전하는 데 도움을 주는 근육이에요. 소둔근은 중둔근 안쪽에 숨어있는 근육으로 골반이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골반의 튼튼한 버팀목입니다. 이 세 가지 근육이 튼튼하게 힘을 써야 골반을 안정적으로 잡아주고 다리나 허리, 무릎 등 다른 관절에 과부하가 걸리지 않게 만들어집니다. 물론 어떤 움직임도 같이 겹칠 수 있지만 타겟 부분은 똑같이 계속해서 매일매일 하면 오히려 안 커질 수 있어요. 그렇죠. 피치적인 운동도 중요하지만 근육도 휴식할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네, 줘야 된다. 네. 무게는 좀 가볍게 60kg 정도로만 달고 하고 우와. 있고요. 좀 더 이렇게 무게를 많이 할 때는 더 많이 올려서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혹시 요즘 살 많이 빠지신 우리 재준 선배 업고도 가능하실까요? 아, 아무리 많이 빠졌다고 해도 저 아직 한 90kg 가까이 나가는데. 아. 네, 가뿐하게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거뿐하게 드신다고? 아유, 안 되겠지. 재준 씨 정도면 가볍게 가면 스쿼시 네. 가능하다는 겁니까?
걱정돼도 괜찮으세요? 드릴게요. 네. 저희 계약서 같은 거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갇혀있는 거 문제 없다. 이런 거? 네. 갇혀. 네. 말도 안 돼.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올라갈까요? 네, 그냥 엎혀주세요. 엎으라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아니, 우리 몸신님 그러면... 괜찮아요? 예. 한번 운동이니까. 예. 볼게요. 아, 하. 예. 따라갈까요? 예. 어우, 오. 오. 우와. 따라갈까요? 예. 어우, 오. 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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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도 안 돼. 우와. 우와. 말도 안 돼. 귀여워. 되게 귀여워. 앞으로, 예. 아, 슈퍼마리오 같아. 와. 아니, 장갑만 예? 안으로 없고. 자. 아.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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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정적입니까? 네, 안정적이고 엄마가 어렸을 때 이렇게 네, 어부바해주는 느낌 들고 그래, 이 나이에 누구한테 업혀보겠어요? 그러니까요, 좀 재밌어 보였어요. 제가 우와. 괜찮다면 강호동 제가 우와. 괜찮다면 강호동 아, 선배님은 120kg시잖아요. 예, 예. 안 될 것 같아. 제가 기구로는 뭐 300kg도 넘게 하기 때문에. 네. 저를 스쿼트 하시겠다. 아니, 아. 와, 천하장사를 스쿼트 하는. 네. 아, 그래도 몸신이니까 제가 네. 믿고. 네. 네. 마이크. 네, 마이크. 우와, 야, 잠깐. 아, 와, 진짜. 네. 네. 왜 내려가세요? 업해본 적 없단 말이에요! 신기한 기경이야. 왜 쟤를 왜 저거 업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침이 나. 아, 근데 너무 안 될 것 같은데. 네, 그리고 앞으로 체제. 와, 업었다. 된다고 여기서. 처음으로 업혔어. 신생아 때 이후로 업혀보신 적 없으시지 않을까? 와, 커다란 애기 같아. 표정이 너무 귀여워. 우리 딱 그런 분들도 이게 이제 사실은 허리 뭐 척추가 강해 보이지만 결국 그 힘에 거르는 엉덩이 힘에서 나온다는 거죠. 네, 그렇죠? 알았다. 엉덩이는 코어 근육의 일부로 이 코어 근육은 몸에서 나오는 힘을 전달하는 중요한 길목 역할을 하는데 엉덩이는 코어 근육의 중요한 축입니다. 그래서 엉덩이 근육이 발달할수록 힘이 좋아지게 되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운동할 때 쓰이는 대부분의 힘은 전신을 지탱해주고 있는 이 엉덩이에서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인보다 엉덩이가 훨씬 더 튼튼한 배율이 몸신은 무거운 것도 더 쉽게 가뿐히 들어올릴 수 있는 거겠죠. 이 장면을 우리는 너무나 즐겁게 봤는데 우리 네. 응짱 댄스 몸신은 또 어떻게 보셨는지 아무래도 대일이다 보니까 맞아요. 좀 신경 쓰이지 않겠습니까? 조금 잘하시는데 제가 더 잘할 수 있어요. 우와! 뭐 불편한 건 없죠? 아, 뭐 그럼요. 일단 또 보여드리면 되죠. 네. 그렇죠, 그렇죠. 아, 중요한 건 아직 오늘의 주인공 우리 애플리 몸신의 진정한 비법은 아직도 보지 않았습니다. 와. 그렇다면 과연 우리 애플리 배우리 몸신의 비법은 무엇일지? 제 운동만 따라하면 네. 누구든지 저처럼 건강한 애플립을 가질 수 있어요.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배우리 몸신의 애플립 만들기 비법 바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비법을 배우기 전에 우리 크루분들 엉덩이 건강 상태를 일단 한번 체크해보도록 할 텐데요.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네네. 혹시나 이제 엉덩이만 보고도 이제 건강이 좋은지 안 좋은지 알 수가 있나요? 네, 엉덩이 모양을 보면 사실 건강 상태를 알 수 있는데요. 엉덩이 모양을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팔로우, 팔로우. 아, 너무 어색하다.
첫 번째가 바로 이제 사과형입니다. 엉덩이는 이 근육뿐만 아니라 이렇게 지금 지방도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어서 가장 이상적인 형태를 가진 게 바로 이 F립이죠. 두 번째는요, 예, 식빵형인데요. 식빵을 이렇게 거꾸로 한 형태의 모양을 말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운동을 많이 안 하고 자식 생활을 많이 하는 한국 여성분들이 굉장히 좀 많이 흔한 형태이죠. 사실 허리 통증과 골반 통증이 같이 호소하시는 형태가 바로 이 식빵형이고요. 세 번째가 이제 하마형입니다. 이게 약간 서구형 여성분들이 많은 형태인데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처져 있고 펑퍼짐한 형태를 보이는 게 특징입니다. 이게 근육과 살이 모두 아래쪽으로 이렇게 처져 있는 형태다 보니까 골반의 불균형과 함께 이 엉덩이 측면을 만지면 약간 통증을 호소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조금 이제 엉덩이는 나왔는데 허리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을 보면 딱 저런 형태거든요. 바로 오리형 형태입니다. 이게 이제 엉덩이 위쪽부터 허리까지 이렇게 과도하게 힘이 들어가다 보니까 허리 통증을 유발하고 이게 오래 지속하게 되면 허리뼈가 휘는 이렇게 척추 전만증까지 발생하기 때문에 사실 이런 형태도 좀 교정이 필요한 형태이죠. 틈틈이 사실 거울 보시고 본인이 어떤 형태의 엉덩이인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만약에 통증이 있다고 하면 사실 이제 교정을 해주시고 F립의 형태로 사실은 좀 만들어주시면 통증도 조절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애플이 만드는 밀당 운동법이에요. 밀당 운동법? 네, 썩타는 누워서 진행을 할 거예요. 지침자분들께서도 빨리 지금 냉장고로 가셔서 네. 예, 물 한 통을 가져와 주시고요. 네, 그대로 누워주세요. 아, 좋아. 늦는 게 제일 좋아. 언니, 저도요. 브릿지 자세를 이용할 건데요. 물병을 네. 무릎 사이에다가 놔주세요. 그리고 물병이 떨어지지 않게 허벅지를 꽉 조여주시고요. 발바닥도 바닥에 전부 밀착시켜주세요. 그리고 손바닥은 바닥에, 머리를 바닥에 편안하게 누워주시고 배에 힘을 주면서 엉덩이를 들어 올릴게요. 다시 내렸다가 위로 쭉. 다시 천천히 내렸다가 엉덩이를 위로 쭉. 선생님, 네. 이걸 하면서 힙에 어떤 힙이 들어가는 걸 느끼는 게 중요한가요? 맞아요. 엉덩이가 꽉 쥐어짜지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그렇게. 네, 그렇게 유지했다가 바닥에 닿기 전에 엉덩이를 다시 올려주시면 돼요. 아. 네, 바닥 닿지 말고. 네. 근데 저는 이상하게 엉덩이가 아니라 어깨가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힘이 들면은 어깨에 힘이 많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최대한 힘은 빼주시고요. 아, 요거 발바닥을 엉덩이랑 좀 가깝게 해주시면 돼요. 맞아요. 엉덩이만 위로 쭉 올려줘요. 아, 이제 힘들어요. 맞아요. 아. 자, 내릴 때 천천히 하고. 자, 그러면 다 같이 20개를 하도록 할게요. 네. 신발하고. 그래서 하나, 천천히 바닥에 닿기 전까지 내렸다가 다시 한 번. 이게 물병 떨어질까봐. 그렇죠. 물병. 꽉 잡아주고. 다시 한 번 들어서, 셋. 물병 유지하는 게 너무 어려워. 그렇지, 그게 운동인가 봐요. 네. 선생님 되게 잘하신다. 우리 홍닭 서당 너무 잘하세요. 네. 역시 선생님들이라 다르네. 장난 아니신데요? 엉덩이가 꽉 쥐어짜지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완전 그렇게, 쥐어짜죠. 네, 그렇게 유지했다가 바닥에 닿기 전에 엉덩이를 다시 올려주시면 돼요. 네, 바닥 닿지 말고. 네, 넷. 너무 좋아요. 다시. 다섯. 허벅지에도 힘이 들어가는 게 맞아요? 맞아요. 안쪽 힘이 좀 들어갈 거예요. 자, 세 개만 더. 여덟. 밴드는 아무 곡소리가 안 나. 아홉. 자, 마지막. 열. 우와. 오케이. 우와. 와, 진짜 고생하다. 와, 진짜 힘들다, 이거. 우리가 볼 때는 쉬워 보이는데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되게 근데 엉덩이에 타겟해서 자극이 확실하게 오고 그리고 예. 또 물병이 안 떨어지게 하려다 보니까 굉장히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이걸 해야 돼가지고 근육들이 더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저 물통을 사이에 꼈잖아요. 예. 그러면은 허벅지 안쪽인 내전근을 같이 훈련하는 거예요. 내전근은 다리 안쪽을 구성하는 근육으로 골반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허벅지 안쪽에서 무릎까지 이어지는 넓은 범위의 근육을 말합니다. 골반과 무릎 하체 등 하체 안정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근육으로 이 내전근이 약해지게 되면 몸의 중심을 잡는 데 어려움을 느끼고 혈
섬유가 원활하게 되지 않아서 허벅지에 부종이 생길 수 있어요. 또한 노폐물이 쌓여서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기게 되니 운동으로 내전근을 강화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달리기 동작이나 이런 거 하는 분들 있잖아요. 축구, 야구, 농구 이렇게 뛰는 동작들은 내전근이 중요해요. 예. 그러니까 그것까지 같이 해서 우리 무릎 건강을 지키는 부상 방지 운동이기도 합니다. 아, 부상을 안 당하는 거를 넘어서 부상 방지까지 되는 네. 참 좋은 운동이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중량 아직도 메인이 공개가 안 됐습니다. 오, 이거 메인 아니었어요? 하나 더 있어요. 아, 그만해요. 이거 너무 힘들어. 이번에도 누워서 하는 운동이에요. 네. 오. 일단 좋다. 뒤꿈치를 올려주고요. 네. 뭔가 엄청 빡셀 것 같은 느낌. 보세요. 어깨 아래 바로 손바닥을 댄 다음에 네. 쭉 들어주세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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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감사합니다. 손바닥을 밀어낼 때 어깨가 아프지 않도록 어깨랑 귀랑 멀리 해주시고요. 네. 들었을 때도 허리가 아프지 않도록 복압을 꽉 준 상태로 다리를 넓혀주면 돼요. 와. 다리를 넓힐수록 엉덩이에 힘이 많이 들어와요. 와. 약간은 앉아서 하는 플랭크 같은 느낌이 나시죠? 어, 맞아요. 아, 플랭크 되게 힘들어 보여요. 진짜 힘들겠다, 이거는. 어깨 아래 바로 손바닥을 댄 다음에 쭉 들어주세요. 손바닥을 밀어낼 때 어깨가 아프지 않도록 어깨랑 귀랑 멀리 해주시고요. 네. 들었을 때도 허리가 아프지 않도록 복압을 꽉 준 상태로 다리를 넓혀주면 돼요. 다리를 넓힐수록 엉덩이에 힘이 많이 들어와요. 그러면 먼저 우리 홍닭께서 먼저 한번 시범을 보도록 할게요. 쫙 빼줘야 되네. 예? 유지가... 아, 상체 운동도 되겠다. 네, 맞아요. 아, 자세 너무 좋으시다. 에? 다리를... 근데 이게 잘 안 가요. 잘한다. 유연성이 좋아서. 최대 엉덩이를 위로 들어야 돼. 맞아요. 평행을 유지해주시면 돼요. 잘하시네. 이거는 완전 고난이 아니, 홍당이 이러면 저희는 움직이질 못하겠는데요? 홍당이 지금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보이들 확인시켜 드릴까요? 네. 자, 미라 씨. 자, 미라 씨. 얼마나 어려운지 한번 확인시켜 드릴게요. 아, 상상이 안 간다. 의외로 잘할 수도 있어요. 궁금해. 의외로. 아, 그런가? 쭉 된다. 어? 맞아. 어, 긍정적. 그렇죠. 어? 우와. 어, 어. 맞아요, 맞아요. 우와. 손을 잡아보세요. 네. 잘하지? 잘해. 딱 홍대 해보세요. 아, 이게 나도 이게 이 뭐예요 이거? 가수 가르쳐줘봐. 가르쳐줘봐요 미나 씨. 왜 이렇게 잘해? 왜 안 되지? 왜 이렇게 잘하시지? 어? 와, 미나 언니가 뭘 가르쳐 주고 있어. 세상에라.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네요. 뒤꿈치에 힘을. 어, 맞아요. 뒤꿈치에 약간 여기 힘을 이렇게. 무슨 일이람? 아마 바닥이 좀 미끄러우면 그냥 양말만 신어도 네, 충분히 부드럽게 아마 이 운동이 가능할 것 같아요. 집에서는 그렇게 하면 되겠다. 네, 우리 신발 신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미끌림이 안 되니까 수건을 바닥에 깔았는데 댁에서 시청하시면서 시청자분들께서는 그냥 양말만 신으시고 아니면 겨울에 빙판에서 해도 미끄러우니까 의도는 알겠는데 큰 도움이 안 됐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20회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네. 시작! 자, 넓힌 다음에 천천히 모았다가 하나, 오, 이 운동 나가서 잘 맞는다. 자, 복압 더 주시고요. 네? 셋, 너무 잘하는데요. 네, 다섯. 나 왜 잘하지? 다섯. 공장을 만났어. 여섯. 이것만 해야겠다. 일곱. 일곱. 자, 넓혔을 때 엉덩이 여섯. 점점 내려오네. 자, 마지막! 스물! 그만! 아, 힘들어.
그 뭐라 했지? 아까 중둔근? 중둔근 쪽에 힘이 엄청 많이 들어. 아, 대둔근이 아니고? 네, 이 양옆을 엄청 자극을 많이 주는 거. 왜 사이드로 이렇게 운동을 하다 보니까. 홍답! 괜찮습니까? 아, 이거, 그러니까 저 여기 몸신 와서 오늘 지금 제일 땀을 많이 흘렸어요. 진짜 전신 운동 같이 되면서 엉덩이도 맞아요. 확실하게 꽉 잡아주는 그런 운동인 것 같아요. 우리 몸에 이렇게 좋은 운동이 너무 어렵고 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예,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우리 몸신만 시청을 하신다 하더라도 정말 건강하게 부상 없이 좋은 운동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배우리 몸신의 비법 잘 배웠습니다. 이렇게 넣지 않는 거예요. 골반 사용했듯이 엉덩이를. 오, 골반이구나. 와, 목소리 계속 나. 부러지는 거 아니야? 가자, 가자. 하나, 둘, 엉덩이 이렇게 말려. 아, 내 코어. 코어에 힘을 잡아야 돼요. 이게 코어에 힘을 잡지 않으면 무너져요. 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좀 수치스러워요. 일단 우리 애플리 몸신의 운동법 일단 어떻게 보셨습니까? 참 엉덩이가 좋을 것 같긴 한데 브라이킹도 잘하면 좋아요. 매력있어 매력있어 다행이다. 우리 엉짱댄스 몸신 일단 기분이 좋아졌고요. 너무 다행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연산 몸신의 시크릿피드를 통해서 일상 속의 건강 비법을 알아보도록 하죠. 시크릿피드 어떻게? 팔로우! 잉! 잉? 귀여워. 봐도 되네. 와, 저렇게 보니까 또 다르다. 와, 이분도 바쁘. 와, 너무 멋있다. 와, 어떻게 저 사진? 웅장하고. 좀 느낌이 아예 달라요. 뭐가 어디가 웅장한 거예요? 전세 같아, 전세. 약간 톱레이더 같아, 톱레이더. 네. 오, 깜짝이야. 아, 어머, 개가 다쳐. 어머. 오, 깜짝이야. 아, 어머, 개가 다쳐. 어머. 와, 언니들 너무 멋있어. 우와. 다 멋있다. 멋있으면 다 언니야. 와. 멋있어. 와. 언니, 우리는 젊을 때 뭐 했어요? 난 너무 지금 말하고 있어, 엉덩이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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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엉덩이가 저러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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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악기 같아. 엉덩이에 진동이 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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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신기해, 너무 신기해. 우와! 와, 진짜 악기 같아. 엉덩이가 리듬타. 대단하시다. 뭐 악기 이야기 나왔고요. 예. 어떤 이야기를 네. 뭐 말을 하는 것처럼 뭔가 전달하고 싶은 오. 말이 있는 것 같아요. 예. 뭔가 전달이 되는 듯한. 그리고 스피커 같아요. 스피커 움직이는 악기도. 오퍼 스피커. 예. 나는 몸신이다라고 전달했습니다. 전달하고 있는 악기. 트래킹 보셨다시피 엉덩이로 이렇게 뭔가 말을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네. 가장 큰 매력이에요. 엉덩이로 말을 해요. 우리 어렸을 때 엉덩이로 이름 쓰기 막 이런 거 있어. 진짜 잘해요. 강재준 그러면. 강재준 한번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야 되지? 하나 둘 셋 해야 되지? 아유, 감사합니다. 그냥 쓰겠습니다. 다 저렇게 웃고 계신데, 웃는 게 아닌 것처럼. 지금 몸집께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네, 엉덩이가 정말 장난 아니시네요. 아니면 뭐 엉덩이로 뭐 서예라고 뭐 지금 뭐라고 어떻게 뭐 하시겠어요? 뭐라고? 엉덩이 혈액순환 진짜 잘 될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고 어? 적어도 이렇게 나이가 들수록 하체 건강이 진짜 맞지.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맞아. 우리 차윤선 몸신님은 굉장히 장수할 것 같고 막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 건강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막 들어요. 실제 저렇게 이렇게 하다 보면 혈액순환에 도움이 될까요? 일단 어쨌든 춤추는 것 자체가 혈액 춤추는 것 자체가 잠시만요. 귀여워. 약간 주기자 같지 않아요? 주기자? 혈액순환에도 좋고 그렇죠. 자세를 잡고 하다 보니까 허벅지 운동도 되고 하체 운동도 되고 코어 운동 플러스 여러 개 운동도 되고요. 신기하게 엉덩이로 춤을 추는데도 유산소 운동을 함께 할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진짜 그럼 다이어트에도 굉장히 효과적인. 그럼요. 재밌게 땀나면서 유산소도 되고 살도 빠지고 완전 굿. 완전 굿. 일단 너무 좋아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얼마든지 멋지고 예쁘고 건강한 힘을 만들 수 있는데 너무 힘들게 하지 마시고 즐겁고 재미있게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증명시켜 드리겠답니다. 자연소 몸신의 엉짱다리 비법 배우고 싶은 우리 크루분들 나와주십시오. 저야. 엉짱. 해보자. 어렵지 않지. 자, 일단은 다들 뭔가 엉덩이를 한번 예열을 하는 시간을 예열. 엉덩이가 놀라지 않게. 예열을. 예열. 네. 일단은 이게 동작 이름이 지글릿이라는 동작이에요. 지글지글한다 해서 약간 지글릿이라는 동작이고 몸이 흔들리면 안 되고 상체, 하체 다 고정해주시고 골반을 일단 앞뒤로 흔드는 거예요. 옆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앞뒤. 근데 찰살보다 약간 살짝 푸딩 흔들리는 것처럼 하는 건데 자, 트월킹은 어쨌든 엉덩이가 보이는 춤이기 때문에 뒤돌아줄게요. 뒤돌아서 골반 한번 흔들어보실까요? 상체 움직이지 않고 엉덩이만 골반만 엉덩이만 골반만 복근이 생긴 느낌이 생기는 것 같아요. 먼저 코어가 근데 이거 진짜 오래니까 코어랑 등 근육이랑 복부 근육에 힘이 꽉 잡아주면서 흔들리게 되니까 뭐 어떤 긴장감이 느껴집니까? 네. 상체 하체를 고정을 시켜주시고 힘만 저 보시면 상체가 움직이고 있죠? 네네. 상체를 상체가 가만히 움직이고 아니 근데 김당은 완전히 이거 옛날 태권도 하듯이 움직이면 안 돼요. 원래 사실은 뭔가 하실 때 처음에 연습하실 때 벽 같은 거 잡고 하면은 조금 더 상체가 고정될 수 있어서 벽을 잡고 골반을 되겠네. 뭐 바라든지 이렇게 잡으면 도움 되겠어요. 듀오 같아요. 맞아요. 옷도 맞춰있고 열심히 옛날 성인 나이트에서 본 것 같아. 저런 분 취해가지고 이렇게 스피커 잡고 돌아다니시는 분. 근데 많이 나아지셨어요. 맞아요. 한번 보여주세요. 그럼 예. 오야. 진행하지 마시고 예시라. 제가 저 진행이 부족한가요? 그러면 제가 김당이랑 한번 같이 한번 해보죠. 제가 김당 보면 사람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럼 뒤로 돌아가지고 잡고 할까요? 예? 잡으면 이렇게 깍지까지 라면 게임 광경이다. 리듬을 잘 타시는데? 인생 춤을 만나셨어요. 트월킹. 너무. 재미나네요. 신기해. 신나게 엉덩 되는 트월킹 세 가지 스텝을 한번 해볼 건데요. 네. 처음 스텝 1은 기본 업다운 동작이에요. 기본. 흔하게 보시는 기본 트월킹 동작일 거예요. 발 도폭은 어깨 넓이, 본인 어깨 넓이 정도로 벌려주신 다음에 90도로 내려갈 거예요.
내려가고 이 손을 무릎에 편하게 대주시면 되세요. 무게중심은 앞쪽으로. 이때 제일 중요한 건 허리로 이렇게 넣지 않는 거예요. 아, 허리로 넣지 않고 저희 방금 골반 사용했듯이 엉덩이로. 골반으로. 오, 신기하다. 어떻게 하는 거지? 이거 너무 신기한데? 엉덩이만? 본인이 올릴 수 있는 만큼의 그 위치를 선정해놓고 한 번에 통 쳐줄 거예요. 약간 여기 뭐지? 뭐 공 같은 거 올려놨다 치고 예. 이렇게 친다고 생각하시면 쉬울 거예요. 통! 통! 업 했으면 다운도 같이 해줄 건데 업한 만큼 다운도 그대로 업 앤 다운! 업 앤 다운! 진짜 잘하신다. 와. 아우 아프다. Up and down. 한번 볼까요? Up and down. 그렇죠. Up and down. 아니 무릎이 아니라 골반으로 해야 돼요. 골반. 안 움직이네. 선생님이 얘기할 때 엉덩이에 어떤 공이 있는데 공을 위로 다 올린다 생각하고. 골반 한번 치게. 어? 위로. 공을 위로 올려. 엉덩이로. 일단 두 번째를 할 건데 두 번째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 버전인데 내려가 줄 거예요. 앉아 줄 건데 앉아 주신 다음에 방금 저희 했던 동작을 그대로 똑같이 하나 둘 줄이 된다고? 둘 해줄 건데 이때 업할 때 살짝 무릎을 같이 올려줘. 말도 안 돼. 하나 우와. 둘 호흡 중심을 잡아주시면 해야 돼요. 자, 세 번째는 엎드려 볼 거예요. 엎드려서. 엎드렸어. 와. 엎드려서. 오른쪽 다리를 일단 90도로 만들어 줄게요. 아우, 야. 여기 선생님. 여기. 여기 무릎에도 힘을 줘야 돼요. 엉덩이를 위로. 앤 다운. 위로. 와. 다운. 위로.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를 진짜. 이게 어디에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어디에 힘이 들어가는 거지? 살짝 기립근에 더 힘이 더 많이 들어올 거예요. 트와이킹은 허리와 엉덩이가 만나는 척추 기립근에 힘을 줬다 뺐다 하면서 쳐야 되는 춤으로서 이 트와이킹 동작을 통해서 우리 골반이 어떻게 움직이고 이게 척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가 있는데요. 골반이 앞으로 움직이는 전방경사 그리고 뒤로 움직이는 후방경사로 이루어져 있는 이 트와이킹 동작이 유연성 있게 잘 움직이지 않는다면 척추나 골반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 가지 스텝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봤는데 그럼 연달아서 가능합니까? 그럼요. 어쨌든 트와이킹이라는 것도 춤이기 때문에 네. 저희 노래에 맞춰서 한번 쭉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 이어보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한 20회 정도가 되는 거예요? 한 15번 정도 하시면은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고 예?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고 네. 하면서 일단 노래에 맞춰서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노래 들어주세요! 뒤에 보고 일단 기본 자세 잡고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하고 내려가서 앉아서 준비 코어 잡고 네 코 힘주고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코에 힘을 주시고요. 네 코에 힘줘야 돼요. 5 6 7 8 해서 엎드려 볼까요? 쌤이 대박이다. 진짜 멋있다. 엎드려서 준비 하나 둘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심취하셨어요. 신경외과적으로도 이게 좀 도움이 되는 동작들입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이렇게 네. 엉덩이 근육을 쓰면서 이 복근에 같이 쓰니까 말초 신경이 자극이 되기 때문에 네네. 후각 말초 신경이 자극이 되면
뇌 중추신경도 자극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운동을 열심히 하면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 이렇게 운동하면서 유산소도 같이 되니까 건강 관리에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우리가 뭔가 흔들릴 때 잡아주는 게 코어 운동이거든요. 예. 엉덩이는 살짝 흔들지만 이걸 코어를 꽉 잡아주기 때문에 우리 허리 통증에도 되게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이 치매 예방에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009년도 논문에 보면 근육량이 많아질수록 알츠하이머 치매가 걸릴 확률이 낮아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유산소 되죠. 그리고 엉덩이 근력 운동 되죠. 그렇죠. 그리고 예쁜 엉덩이 만들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일석삼조나 되는 좋은 운동인 것 같아요. 다이신 하면서 뭐 궁금한 게 있습니까? 저 완전 있어요. 예. 그 엉덩이에 생각해보니까 저희가 주사 많이 맞잖아요. 어? 아프면. 어. 근데 침 맞는 건 못 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혈자리에 엉덩이가 있는지. 이제 대표적으로는 환도혈이라는 데가 있는데 발을 이렇게 모으고 섰을 때 힘을 꽉 주면은 여기 움푹 들어가는 데가 있잖아요. 이쪽에. 예. 네, 이 부분을 이제 환도혈이라고 하는데 이제 기와 혈이 이제 흐르는 곳으로 허리랑 이제 골반 쪽에 통증이 있을 때 그리고 다리 뒤쪽에 저림이 있을 때 이 부분을 풀어주면 많이 도움이 되는데 이 부분에 워낙 이제 살이랑 근육이 많이 있어서 손으로 이렇게 눌러서는 사실 느낌이 잘 안 나요. 오, 진짜요? 네, 그래서 이걸 그 마사지 볼 같은 거를 두고 그 위에서 이렇게 롤링을 해주시면은 그걸 효율적으로 이 부분을 좀 푸실 수 있습니다. 해봐야겠다. 아, 이렇게 해서 우리 진짜 그 응짱 엉덩이 짱 만드는 어떤 비법 잘 배워봤습니다. 우리가 근육이 600개 이상이 있는데 거기에 40%가 엉덩이가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이걸 진짜 그만큼 이제 엉덩이의 힘이 우리 신체에 얼마나 대단한지를 저희들이 알게 됐는데 그래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나는 엉덩이 신이다. 이름하여 엉덩이 밀치기 게임! 일단 두 사람이 등을 맞대고 선 다음에 엉덩이 힘으로 상대방은 힘껏 밀어내면 되는 게임입니다. 선생님. 이거 복구를 보기야 그냥. 선생님 엉덩이 밀어봐. 이긴 사람이. 이거? 자, 서주시고요. 네. 딱 서세요. 네. 저는 모르는 상황입니다. 네. 아직 몰라요. 1번 선수 출전하면 그냥 딱 앞으로 넣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1번 선수 출전! 이야! 이야! 와! 출전! 이야! 이야! 와! 경호 하나. 왜 그러지? 이거 저 지금 넘어가서 안 됩니다. 김혜나. 예. 아니에요. 승부는 승부예요. 승부죠. 자, 자, 자. 약간 무섭다. 오. 오. 자, 자, 준비, 준비. 예. 너무 긴장돼. 이게 뭐라고? 나도. 이거 기승전 중요합니다. 준비 시. 준비 시. 짝. 맞네. 짝. 날아갈 뻔했어요. 어머 진짜. 진짜 박살냈습니다. 아 이거 참 그래 대단합니다. 아 진짜 인정 사정 없다. 이야 이렇게 안 받는. 예 예. 야 좋냐? 야 좋냐? 나도 모르게 이렇게 나. 아, 죄송합니다. 야, 괜찮아요. 승부는 승부니까. 승부니, 예. 네. 아, 근데 방송에서 내가 진짜 아유미 씨 오랜만에 진짜 리얼을 봤어요. 진짜 좋냐. 아, 빵을 받았는데. 재밌었어요. 뭐니까. 양은 모르겠어. 자, 이제 이렇게 해서. 1대 0으로 애플 TV 앞서가고 있는데 이제 도민지 선수. 준비! 출전! 이야! 이야! 야! 야, 이거 재밌겠다! 빅매치, 빅매치, 빅매치! 와, 빅게임, 빅게임! 완전 빅게임! 간단하게 한번 기승전 차원에서 그냥 엉덩이로 신경을 번쩍 깨워서 오늘 정신 차리게 해드리겠습니다! 와, 진짜! 신경외과 전문의이니까! 네. 신경을! 와. 절대 봐주지 않겠다! 와. 반말하시면 안 되고요! 예. 아, 봐주지 않겠다요! 어떻게 너무 귀여우세요. 자 그러면 이제 자세 잡아.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이겨야 돼요, 우리. 준비! 시! 시작! 에? 거짓말! 시작! 짝! 에? 거짓말! 거짓말! 유방인! 유방인! 야, 리얼이라고? 아니, 거짓말! 유방인! 시청자분들 마음까지 다 지금 사로잡기 위해서 진짜 야망가네요, 야망가. 재준 씨랑 더 비교되잖아요. 아니, 왜 여기서 스타가 되려고 하세요? 뭐가 돌덩어리가 왔어요. 치고 간 것 같은 느낌? 돌덩어리가. 네, 깜짝 놀랐어요. 아무 느낌이 없었어, 같이. 와. 좋냐? 좋냐? 좋다. 와, 놀았어. 놀았어. 야, 이거 치려고 계획적으로 계속 생각하고 있었어. 와, 대박. 시작! 자, 이렇게 되면 이제 2대2. 맞다. 이겼어요. 와, 땀을 진짜. 양태빈 선수, 출전! 와. 잠시만요. 선수 보호 차원에서 기권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차수 잡아. 결승전. 이겼어. 진짜 떨려요. 양팔 잡아주시고요. 갔다 왔어.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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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실제로 운동을 좀 시작을 했습니다. 나는 몸신이다. 오늘 엉덩이 몸신 두 분과 함께 탄탄한 빵탄 엉덩이 만들 비법을 저희들이 파헤쳐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의 몸신 킹은 누굴지 최종 결과 발표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애플립 대유리 몸신이냐 엉짝댄스 차윤선 몸신이냐 킹킹킹 엉덩이 몸신 킹은 킹킹킹 엉덩이 몸신 킹은 킹킹킹 엉덩이 몸신 킹은 6대1로 아, 숨 들려. 애플리 배율이 너무 잘 어울린다. 와. 앞으로도 다른 여러분들께도
이제 엉덩이의 중요성을 더 많이 쉽고 재밌게 알려드리도록 더 노력하는 배유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아쉽게도 잡지만 제가 이쁜 엉덩이 계속 제 트래킹으로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저 많이 사랑해 주세요. 예! 사랑해요. 나는 멈칠이다 시즌 2 지금부터 다음 주에 더욱 더 건강 웃음과 예 재미를 준비해서 여러분들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건강아, 건강아, 챔피언, 건강아, 우승. 지금 이제 하이브리드 헬스 웰니스 엑사이즈 프라이어티 나는 멈칠이다. 채널 A.